돌덩이 TV 클래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. 소방기계 핵심단다 100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33일차 60번, 61번 문제입니다.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 및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. 옥내 소화전 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. 감시 제어반의 기능 5가지를 쓰시오. 5점짜리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102 제9조 2항에 관련된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. 시설관리사 점검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.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. 암기 방법은요. 펌작 확표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. 암기 방법은요. 펌자 수작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보겠습니다.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. 암기 방법은요. 비상비 확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. 네 번째,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. 암기 방법은요. 수물 저표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.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.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. 암기 방법은요. 각도 작동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. 여섯 번째,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. 암기 방법은요. 예확 예적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. 문제 설명하면서 중간에 괄호가 이렇게 있는데요. 이 부분은 기사 실기에서 괄호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. 중간중간에 이 괄호의 부분의 내용은 유념하셔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61번 문제 보겠습니다. 포소화 설비 중 백 밸브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 위치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. 4점짜리 문제입니다. 첫 번째, 설치 목적, 두 번째, 설치 위치입니다.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치 목적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 안에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입니다. 설치 위치는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이고요.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그림도 준비했습니다. 포소화 설비의 배관 등 NFSC 105 제7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.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 안에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백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송액관이 적당한 기울기로 길어져 있죠. 그리고 백 밸브가 요 밑에 낮은 부분에 백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모양은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백 밸브가 있다라는 거.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